안녕하십니까. 땅짓고 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다주택자들한테 주는 그동안의 불이익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완화하는 대책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처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증여를 해야 되나 종부세까지 한 번 더 버텨야 되나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주택 중과세 완화와 거기에 따른 또 세부적인 개정사항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은 2주택은 20% 중과세를 했었죠. 그리고 3주택은 30% 중과세를 했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과세를 했었는데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를 했었죠. 이런 불이익을 주다가 5월 10일부터 취임과 맞춰가지고 보유기간 2년 이상만 되면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기본세율로 6%에서 45%로 해당되는 그런 기본세율로 가도록 하고 중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중과세가 안 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합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만 중과세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1년 이하나 1년에서 2년 사이는 중과세가 그대로 됩니다. 예, 우리 별도의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미만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현재 70% 과세가 되고요. 1년에서 2년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지금 현재 60%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그래서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배제를 해주겠다. 다주택이더라도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나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0% 30% 중과세 하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게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장기보유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가 15년까지 30%를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장기보유공제도 80%까지 해주나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년부터 15년까지 3년이 지나면 2%씩 해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도 그동안 못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중과세가 완화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면서 세금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요걸 시행령 개정사항 내용으로 한번 보면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부터 해서 167조의 4 뭐 이렇게 여러 시행령에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택, 3주택 이런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요.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맨 아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제 2023년 내년 5월 9일까지 딱 1년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행령 내용이니까 요거는 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요거는 또 그때 돼서 또 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나온 법률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개정 안으로 나왔지만 이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주택을 팔고 나면 보유기간이 리셋되잖아요. 이 규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좀 굉장히 그 조심을 하셔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2주택 보유기간이 최종 1주택이 되면 다시 보유기간이 리셋되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주택수하고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아래 거를 새 거를 취득을 했죠. 예, 근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비과세가 바로 그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바로 비과세가 되나요? 최종 1주택으로 남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집을 양도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2년을 갖춰라 라고 했었던 게 기존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맞지는 않죠. 이 주택은 내가 원래 위에 거 없으면 나는 이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보유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을 하라니 이게 실질하고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거를 비과세를 다시 유지를 하려면 시장에 주택이 안 나와요. 그죠? 예, 팔고 싶어도 나 비과세 받으려면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또 세입자도 또 내쫓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법을 좀 정상화를 시켰다라고 저희 그 세무 관계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팔자마자 기존에 있었던 집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바로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번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그 판단하는 걸로 됐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면은 그림상으로는 1번으로 그죠? 예,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거는 시행령 154조 5항인데요. 단서 규정을 삭제를 하면서 되게 쉽게 갔습니다. 전입일부터 기산을 하고 단서 규정으로 뭐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뭐 다른 주택을 최종적으로 이런 단서 규정들이 사라지면서 좀 비교적 쉽게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장의 목적에 맞게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너무 다주택자들을 올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좀 요번에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이제 주택이 더 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주택자들은 이제 아직 종부세가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면 종부세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양도나 증여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금리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또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금리 인상 후에 내년에 파는 게 유리하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그건 또 서울하고 지방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들은 벌써 가격들이 좀 빠지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격들이 내리고 있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매물이 좀 빨리 처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서울 중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곳에 있는 주택들은 오히려 별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나중에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과세가 없어지는 규정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다주택자들이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전세나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담부 증여를 조금이라도 같이 활용을 한다면 유리한 경우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 좀 많으신 분들 있죠. 뭐 한 4주택, 5주택 뭐 이렇게 그 이상 있으신 분들은 내가 올해 안에 지금 이거를 다 처분을 해야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집을 한 해에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팔면요, 양도소득세는 합산이 돼요. 1년에 2회 이상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합산해서 과세가 되니까 어떤 거를 먼저 팔지, 차익은 어떨지, 그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다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나눠서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죠? 참 어려운 방정식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뭐 또 종부세 영향도 봐야 되고 이런 합산 문제도 봐야 되고, 예, 이런 것들 잘 종합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